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사라는 직업이 네. 저는 뭐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그 증거 수사를 해야지 된다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정치 검찰 문제가 되는데 중수부, 네. 특수부, 그다음에 공안부의 많은 부분들은 인지 수사를 합니다. 네. 인지 수사를 하는데 이 그 사람들은 결론 내려놓고 수사를 해요. 아, 결론 내려놓고. 결론 내려놓고 수사하고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진술만 그 채택을 하고. 채택을 하고. 네. 그렇게 기소를 하고. 네. 그래서 무죄가 판단이 나면 그 법원이 그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현혹이 되거나 아니면 봐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대부분까지 가는 게 정치검찰의 생리예요. 네. 저는 이게 풍토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특수부, 중수부, 공안부가 네. 이른바 검찰, 거기에 가면 검찰이 엘리트라고 평가되어지고. 그렇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치검찰화 되는 거, 검사화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권주의가 그쪽에서 또 굉장히. 아, 그럼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예. 실적 올리고, 그 다음에 네. 실적 올려서 윗 검찰 수뇌부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다음에 좋은 자리에 승진하기 하자, 이런 주의죠. 네. 검찰 쪽에서는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고. 승보다 더 중요하게. 승진이고, 좋은 자리에 가면 폼 잡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 일반 영업회사의 영업사원보다 못하다, 검사들이. 네. 이게 도대체 엘리트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해요. 그, 만약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면 검찰이 그 일반 대학 나온 그 경찰보다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지. 네. 신이 아닌 이상 결론 내려놓고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네. 자기 선입견하고 실제 조사한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죠.